2023 수능 기출 36, 37 순서 풀이 문제입니다. 자, 순서 풀 때는요, 제가 여기에 논리적 근거를 찾아라 이렇게 써놨는데요. 네, 이거는 숨은 그림 찾기처럼 논리적 근거만 잘 찾으면 됩니다. 자, 논리적 근거는요, 가장 간단하게 지대연관 이렇게 외우시면 편합니다. 지대연관. 앞자만 딴 건데요. 네, 첫 번째 지시사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언급한 명사가 나올 때요, this나 아니면 that, 뭐 복수형으로 할 때는 these 또는 those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앞에 나온 것들을 받고요. 뒤에 명사를 수식하면 지시 형용사고 그냥 그 자체를 쓰면 지시 대명사가 되겠죠. 그리고 such 그러한. 자, 이러한 것들을 찾아서 앞에서 언급한 명사가 그죠? 다시 언급되거나 아니면 그러한 것들 그죠? 그러한 것 이런 식으로 언급이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대명사가 있습니다. 네, 잘 알겠지만 명사를 대신해 주는 게 대명사죠. 그래서 한 남자가 있으면 한 남자가 있어. 그런데 그는 한 여자를 사랑하겠죠. 네, Secret Garden이라는 드라마의 주제가였던 것 같은데요. 한 여자는 she로 받을 거고요. 그리고 그들이 행복하게 잘 살았다. 그러면 이제 they로 받겠죠. 뭐 사물이나 동물 단수를 받을 때는 뭐 it, 뭐 구나 절도 it로 받으니까요. 그리고 그거를 이제 여러 개의 사물이나 여러 개의 동물을 받을 땐또 those, 아, they 이렇게도 받을 겁니다. 자, 이런 대명사를 통해서 앞에서 언급된 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구나라고 근거로 찾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말하면 잔소리 이제 수능 유형에서 올해 빠졌는데요. 연결사입니다. 연결사는 너무 중요해서 디스코스 마커라고 하는데요. 서론, 본론, 결론을 그죠? 알려주는 단서기도 하고요. 가장 간단한 거 for example 같은 경우죠. 예를 들면 해가지고 앞에서 언급한 것에 구체적인 예를 들어줄 때 쓰는 거고요. 그죠? 네, 숫자는 없이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이건 리딩 스킬 모든 독해 지문에서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데 대조에 however 같은 거 있죠. 뒤집는 연결사. 역접 접속사라고도 보통 하죠. however, yet, 뭐 still 요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콤마 뒤에 쓰이는 though. 언젠가 제가 기출 찍을 때 한번 해드렸던 것 같은데요. however, 아, however 있고요. but. 보통 역접 접속사들이죠. 역접 접속사 어쨌든 요것은 앞뒤에 서로 대조에 그죠? 차이점을 언급할 때 뒤집을 때 아, 뒤집을 때 하니까 생각나는 게뭐 conversely, reversely 이런 거 있죠. reversely 뭐 conversely 뒤집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것을 정반대로 하면 on the contrary나 뭐 to the contrary 이러기도 하죠. 그죠? 여기서 정반대고요. 비슷한데 대조가 있어요. In contrast, by contrast. 네, 이게 이제 대조적으로 그죠? 뭐 하여간 while도 뭐뭐인 반면 해서 이렇게 좀 차이점을 나타내는 연결사들이었고요. 그다음에 첨가의 연결사도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첨가의 연결사. 첨가 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in addition. 가장 간단하게는 뭐 also 해가지고 게다가 앞에서 아 in addition인데 on addition이 됐네요. 앞에서 언급한 것을 예? 추가할 때 쓰는 겁니다. 용한쌤 키가 크고 잘생겼다. 게다가 성격도 좋다. 뭐 이렇게 좋은 거면 좋은 거. 용한쌤 좀 마르고 그렇지? 비실비실해 보인다. 게다가 성격도 더럽다. 나쁜 거면 나쁜 거. 이렇게 첨가할 때 쓰는 거예요. Besides 이런 것도 있고요. 뭐 moreover, what is more. 뭐 이것만 계속 언급해도 끝도 없을 것 같은데요. 이게 앞에서 언급한 것에 비슷한 것을 첨가하는 기능이구나. 그 다음에 너무나 중요해서 인과관계 빠뜨릴래야 빠뜨릴 수 없죠. 그리고 이제 결론 자리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요. Therefore 이런 식으로요. 가장 간단하게 뭐 so 그러죠. Thus 따라서. 그죠? 뭐 hence 이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this is why, it is why, 뭐 that is why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why 뒤에 결과고요. that, it, this가 받는 건 그죠? 그 앞에서 언급한 뭐를 받아요? 네, 원인을 받겠죠. 물론 it나 that나 this 대신에 끝나지 않고 콤마로 해가지고 관계대명사 위치로 앞문장을 받아서 또 이렇게도 진행을 하죠. 앞에 선행사를 받아서. 자, 이런 것들이 인과관계입니다. 인과관계는 많이 알아두실수록
그래서 논리적인 문제 푸는데 아주 중요한 도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관사가 됩니다. 관사 정말 심플하지만 아주 중요한 단서가 돼요. 처음 얘기할 때는 부정관사를 사용해서 이렇게 명사, 언명사를 하다가 다시 언급할 땐더 명사. 이거는 이제 장문독해 43, 4호 스토리텔링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금 네 가지가 가장 기본적인 논리적 근거고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린 건데요. 아, 연결사에서 그것도 하나. 환원의 기능이라 그래가지고 말 바꿔서 표현하는 게 있어요. There is to say 해가지고 there is만 쓰고 to say 생략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in other words 이러기도 하죠. 다시 말해서 짧게는요, namely 이러기도 하고요. So to speak 말하자면 제일 중요한 게 콜론입니다. 콜론. 여러분 콜론 뒤에 정답 많이 나와요. 콜론이 즉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의미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한 것을 바꿔 말할 때, 야, 나 네가 끓여주는 된장찌개 매일 먹고 싶어. 무슨 소리야? 나 된장찌개 못 끓여. 아, 다시 말하면 지금 나 너한테 청혼하는 거야. 자, 시시콜콜한 얘기였지만 앞에서 언급한 것을 똑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식으로 표현을 해주는 이러한 것이 핵심이 될 겁니다. 주로 여러분이 문제 푸는데 전후를 이어 붙이는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논리적인 근거가 형식적인 거라면 내용적으로는요. 여러분 카타르시스라고 들어봤나요? 네, 카타르시스를 느낀다 그러죠. 영어로는요, 카타르시스 이렇게 됩니다. 뭐 배변, 네, 속이 후련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배변이라는 뜻도 있고요. 마지막 회 웹툰이나 드라마를 보면 그죠? 뭔가 감정이 확 속이 후련해지는 그런 느낌 있죠? 그게 카타르시스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끝, 순서의 끝이 아 후련해지는 거. 선생님은 한마디로 후련함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후련함. 됐나요? 야, 이런 근거들을 가지고 문제 푸시면 되고요. 어휘가 좀 많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 이제 2024 수능을 대비하는 친구들이 이걸 볼때 수능 기출을 푸시면서 이 어휘들을 공부를 하겠죠.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어휘가 몇 개나 될것 같아요. 120에서 150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그런 지문이 몇 개입니까? 네, 25개나 되는데 그죠? 몇천 개의 단어예요. 그래서 5번에서 10번을 반복해서 보십시오. 뇌는 그 반복을 싫어하니까 그 뇌를 여러분의 마음, 그죠? heart로 brain을 정복하셔야, 그죠? 그래서 전혀 모르는 어휘가 없을 정도로 줄줄이 문장 구조 번역도 줄줄이 될 때까지 자꾸 하시면 선생님이 보통 제자들한테는 6월과 9월 시험지를 5번에서 10번 보면 수능 시험은 편안하게 볼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해보십시오. 선생님이 지금 2023 수능 기출 내신 대비 기간이라 조금 늦게 완강을 하려고 하는데 요거 끝나면 또 네, 핵심 유형 위주로 해서 2022부터 해가지고요. 쭉 네, 수능 기출을 찍어 나갈 겁니다. 물론 이제 선생님의 제자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학원에 다닐 수 없는 사정에 뭐 강원도 산골에 예전 어떤 선생님이 그런 글을 쓰신 걸 봤는데 그죠? 학원에 다닐 수 없고 대치동, 압구정동, 뭐 분당 네. 하여간 어떤 학원 중심가에 가고 싶은데 갈수 없는 친구들을 위해서 선생님도 대치동, 압구정동, 뭐 강동, 분당 다 네, 섭렵했던 그러한 경력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끊임없이 연구한다는 점에서 내가 영어를 제일 잘하진 못하지만 내 제자들이 영어를 제일 잘할 수 있도록 영어를 제일 잘 가르치는 선생님으로 기억되고 싶은 그러한 저의 네, 바람대로 한번 최선을 다해서 강의를 해볼 테니까 한번 끝까지 믿고 따라와 보십시오. 자, 각설하고요. 첫 문장 가겠습니다. 자, a fascinating species 그랬어요. 아주 매혹적인 종이 있어요. 이 species는 단복수로 다 쓰이는데요. 여기 보세요. 처음 나오니까 어가 붙었죠? 한 매력적인 종이 있는데, 오브는 동격입니다. 어떤 종이냐면, water flea, 아, 물벼룩이네요. flea market, 그러면 벼룩시장이잖아요. 그래서 물벼룩이라는 아주 매혹적인 종은 그래서 exhibit 하니까 보여준다. 보통 뭐 전시한다 이렇게 많이 쓰이죠. 뭐를 보여준다? 자, 보세요, 여러분 문법 배운 거 이게 주어죠. 그죠? 매력적인 물벼룩 종이 exhibit 보여준다 동사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좋아하는 아이돌 누군가가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것을 보여줄게 그랬어요. 그러면 그 목적어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문법을 이렇게 독해 써먹을 줄 알아야 됩니다. 일종의 유연성을 보여준다. 삼형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목적어잖아요.
문법을 외우는 거로 생각하지 말고 그 문장 구조의 핵심에서 코어가 무엇인가, 핵심이 무엇인가, 이게 정말 중요한 워드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여기 나옵니다. flexibility, 유연성 또는 뭐 융통성이죠. 네. 자, 그래서 그 일종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데 that 그거 있잖아. 관계대명사 that죠. evolutionary biologists, 아, 진화생물학자들이 부르는 거 뭐라고 부르는데 adaptive plasticity, 아, 적응성이 있는 가소성. 여기 보면 가소성이죠. 가소성은 외부의 뭔가를 힘이나 영향을 가해서 성질을 변화시키는 거, 그걸 말하는데 요거랑 비슷한 겁니다. flexibility, plasticity. 그리고 예전에 선생님이 내신 할 때 pliable 하면은 그 합판 얘기해 가지고요. 올림포스 책에 나왔던 건데 pliable 그러면 잘 휘는 이런 성질이거든요. 요거를 또 명사형으로 하면은요. pliability 이렇게 됩니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주석이 나올 만한 어휘입니다. pliability 역시 유연성, 융통성, 변화가 잘 되는 성질. 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 가볼게요. 자, 이제 막 첫 문장 읽었어요. 매력적인 물벼룩 종이 보여주는데 일종의 융통성을, 유연성을. 그런데 그 유연성을 목적격입니다. 콜디의 목적어가 없고요. adaptive plasticity가 목적격 보어예요. 여기도 보세요. 목적격 보어가 제일 중요하죠. 5형식에서. 진화 생물학자들이 주어죠. 동사, 부른다, 뭐를, 요거를, 선행사인, 일종의 그 유연성을 뭐라고 부른다? 이거라고 부른다. 적응력 있는 가소성이라 부르는 그러한 성질의 유연성을 가지고 있는, 그죠? 매력적인 종을 소개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순서를 풀 때는요, 당연히 A의 첫 문장, B의 첫 문장, C의 첫 문장을 읽으면서 지울 것들이 나올 겁니다. 이건 절대 처음이 아니야. 그죠? 그리고 처음일 것 같은 걸 당연히 읽어 나가야 되겠죠. 자, 그런데 A의 첫 문장을 보니까 that가 곧바로 나오죠. 그것이, 보세요. 지시대명사 that가 나옵니다. 앞에서 언급한 그것이 is a clever trick, 영리한 묘책이다. trick 하면 뭐 속임수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요. 마술사가 보여주는 묘기, 이런 것도 trick이죠. 그래서 영리한 묘책인데, 자, 인과관계네요. 왜냐하면 그걸 영리한 묘책이라 부르는 이유는 producing spines and a helmet, 가시와 헬멧을 생산하는 것이, 야, 여기 뭐 어휘가 스파인 하면은 척추라는 뜻도 있죠. 척추. 여기 스파인은 여기 나오지도 않고 여기 나오네요. 생선 가시를 스파인이라고 하고요. 우리 몸의 척추 스파인입니다. 가시 돌기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헬멧은 말 그대로 헬멧이죠. 됐어요? 자, 그래서 아, 그런 가시 돌기와 헬멧을 만들어내는 것이 is costly. 대가가 크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어떤 관점에서? In terms of energy, 에너지의 관점에서. And, 그리고요, conserving energy, 에너지를 보존하는 것은 이제 essential, 필수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For an organism's ability. 아, 유기체의 능력은 능력인데, 어떤 능력? 생존하고 번식할 수 있는 능력에 핵심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로 가기에는 너무 비약이지요. 그죠?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 문제풀이의 스킬이 확실하게 생긴 친구들은 이미 요걸 발견한 순간 B의 D나 C의 D를 읽어서 그 묘책을 찾을 겁니다. 자, 그런데 그거는 이제 완전히 익숙해진 친구들이고요. 그래서 A의 선택지를 일단 지우죠. A가 처음은 아니야. 그래서 B의 뒷부분, 마지막이나 C의 뒷부분에서 그 묘책을 얘기를 해줄 거죠. 자, 근데 B를 가봅니다. If the baby water flea 이랬어요. 만약에 그 아기 물벼룩이 is developing, 발달하고 있다면 into an adult, 성인으로, 성체로 이렇게 an이 나오죠. 근데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처음 나오는 물벼룩이면 여기도 어로 해줬으면 어땠을까? 물론 이제 종족을 대표하는 정관사 더라 그래가지고요. The dog 또는 a dog is a faithful animal.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요게 좀 어로 했으면 학생들이 그죠? 덜 혼란스러웠겠다. 출제위원들이 요거를 좀 고려해 줬으면 어땠나. 선생님이 원본도 찾아봤는데요. 이게 원본이에요. 그래서 Our moral fate, 우리의 도덕적인 운명은 evolution, 진화와 and escape from tribalism, 그래갖고 부족주의로부터의 탈출 해가지고 뭐 알렌 부처난이라는 이러한 저자가 쓴 책에 여기 보면 원문도 그대로 나옵니다. 여기도 더 베이비로 나와요. 원문을 그냥 그대로 갖다가 쓰지 말고 조금 변경을 할 때 이런 걸 좀 고려하면 좋지 않았을까, 학생들을 위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그래서 어가 아니라 원문장에 더입니다. 근데 여기 unadult 나오죠. 아무튼 아기 물벼룩이 발달하고 있다면 무엇으로요? 성체로. 어디에서? In water. 물 속에서요. 근데 어떤 물 속이에요? 그 포함하고 있는 뭐를? The chemical signatures. 어떤 화학적인 특징을요. Signature 하면 보통 서명이라는 뜻인데요. 여기서 특징으로 쓰였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all creatures, 어떤 생명체의 특징. 근데 어떤 또 생명체예요? Prey on 하면 뭘 잡아먹고 살다죠. Water fleas. 물벼룩을 잡아먹고 사는 그러한 생명체의 특징, 화학적인 특징이 포함되어 있는 그러한 물에서 성체로 발달을 하고 있다면 it, 그 아기 물벼룩은 develops a helmet, 헬멧과 and spines, 가시돌기를 발달시킨다. 뭐 하기 위해서? To defend itself,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서 무엇으로부터? Against predators, 저 포식자들로부터 이렇게 나온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그 물벼룩이 적응성 있는 가수성 얘기를 설명을 이어가는데 지장이 없어 보이고요. 자, so, 여기는 또 so가 나와. 인과관계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라는 인과관계. 네. 앞에가 원인, 뒤에가 결과입니다. 그럼 이게 결과가 될 거고요. 그 앞에 원인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it may well be that. 아, 아마 좋기 that 이하일 것이다. 그죠? This plasticity, 이러한 가소성이, 가소성 얘기 나왔나요? 네, 그래서 여기로 속은 친구들도 있어 보이는데 더 읽어볼게요. Is an adaptation, 적응이라는 것이 그지 아마 가능할 것이다. May well, 그러면 아마 뭐뭐일 것이다. 또는 뭐뭐 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런 표현인데요. 그래서 아, that 이하, 즉 이러한 가소성은 적응일 것이다, 이렇게 여기 나오죠, 콜론. 아까 말했던 즉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즉, a trait, 특징은 특징인데 that came to exist, 존재하게 되었던 특징 in a species, 한 종에서 because, 왜냐하면 it contributed to, 그것이 기여했기 때문에 reproductive fitness, 뭔가 생식의, 번식의 적합도에 기여를 했기 때문에 한 종에서 존재하게 된 특징 그러한 적응일 가능성이 있다. 그럼 여기서 곧바로 여기로 가기에 인과관계가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원인이고 이게 결과라는 게. 생물학자들이 그 물벼룩이 가진 유연성을 적응성 있는 가소성이라고 부르는데 그래서 그지 곧바로 이렇게 가기에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번식적인 적합도에 기여를 하기 때문에 한 종에 존재하게 된 특징인 그죠? 적응이다. 너무 비약이죠. 그래서 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요 첫 문장들을 읽어놨으니까 이제 요게 그 다음으로 자연스러워 보이는데 요걸 읽었을 때 A로 갈지 C로 갈지 알 수 있어요. 요 so의 원인이면 C로 가는 거고 이것이 영리한 트릭이면 A로 가겠죠. 그러면 나머지 읽지 않고도 답은 나오는데요. 한번 가볼게요. So if the water around it, 만일 그 물벼룩 주변의 물이 doesn't include,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뭐를요? The chemical signatures of predators, 그 포식자들의 화학적인 특징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the water flea, 그 물벼룩은 doesn't develop, 발달시키지 않는다. These protective devices, 이러한 보호적인 장치들을 아, 필요 없으면 발달시키지 않는다. 오, 딱 나오죠. 네, 그래서 답은 명확해지는 겁니다. B, A, C로 가는 게 당연하죠. 정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머지 다 안 읽었는데요. 그거는 이제 마지막에 확인사살할 때 하면 되는데 이제 곧바로 해볼게요. 그래서 야 포식자가 있는 물속에서는 보호장비를 개발해야 돼. 발달시키는데 야 그런 특징이 없으면 그 보호장비 그지 필요 없어. 개발 안 시켜. 발달 안 시켜. 그랬더니 그게 영리한 묘책이야. 왜냐? 그러한 가시돌기와 헬멧, 머리에 쓰는 것을 그지 만들어내는 게 대가가 커. 에너지 관점에서. 그리고 에너지 보존이라는 게 필수적이잖아. 유기체 생존과 번식 능력에 자연스럽게 이어지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확인사살로 갑니다. The water flea, 그 물벼룩은 only expands, 단지 소비를 한다. The energy를. 근데 어디에 필요한? Needed to produce spines, 그 가시돌기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그리고 헬멧을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단지 언제만? When it needs to. To 뒤에 뭐가 생략됐어요? 네, produce spines and a helmet. 요 부분을 반복하기가 싫으니까 이렇게 to로 끝내는 거죠. 똑같은 거 반복되니까. 요것도 뭐 대부정사라고 하는데요. 됐습니까?
그래서 영리한 묘책 끝까지 설명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럼 이게 이제 원인이 되고 이게 결과가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불필요한 거 그렇게 안 만드는 거, 그죠? 그것이, 그럼 그것은 이트는 뭐예요? 네, 그것은 요거네요. 그죠? 단지 에너지를, 그죠? 필요로 할 때만 가시돌기와 투구를 만드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소비하는 거, expanding 해가지고 또는 to expand 해가지고 그 구를 갖다가 it로 딱 받으면 그래서 그것이 아마도 뭐일 것이다? 이러한 가소성이, 그죠? 적응이라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그 적응은 뭔데요? 특징은 특징인데 존재하게 되는 특징, 어떤 한 종에. 왜냐면 그것이 기여하니까, 그죠? 생식적인, 번식적인 적합도에. 자, 그럼 이제 결론이 어떻게 하나 알아볼까요? There are many cases, 많은 사례들이 있다. Across many species, 많은 종들에 걸쳐서. 무엇의 사례들? Of adaptive plasticity, 그러한 적응성 있는 가소성에 많은 사례들이 있다. 그래서 가소성이라는 것은 is conducive, 이 conducive는 helpful이라고 보시면 돼요. 쉬운 단어로. 도움이 된다라는 얘기예요. 도움이 되는데요. 뭐 하는데요? To fitness, 어떤 적합도에, 적합성에 도움이 되는데 If there is sufficient variation, 만약에 충분한 차이가 있다면 in the environment, 환경에. 그렇죠? 그 환경에 딱 적합하게 그렇게 바뀌는 성질이니까요. 그래서 plastic surgery 그러잖아요. cosmetic surgery. 그죠? 얼굴 성형하는 거예요. 성형수술을 plastic surgery라고 그러죠. 자, 그래서 여기 카타르시스 느껴집니까? 후련하게 느껴지죠. 자, 그래서 정답이 B, A, C로 갔던 거고요. 자, 조금 조감해보면 여기에 요 더가 어였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조금 아쉽고요. 그리고 이왕이면 for example이, 그죠? 있었으면 어땠을까?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을 문제를 틀리게 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글을 좀 확실하게 순서가 논리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것의 예를 곧바로 이렇게 딱 주어지면 너무나 뻔해서 뺐을 수는 있겠지만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런 부분이었다는 거. 하지만 첫 문장들을 읽어서 이렇게 순서를 잡고 이 논리적인 근거들 여러분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휘들 다시 한번 쭉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Fascinating, waterfully, flexibility, pliability, plasticity, adaptive, 적응성 있는, 적응의 in terms of, 뭐뭐라는 관점에서, conserve, 보존하다, organism, 유기체, reproduce, 생식하다, signature, sign, 서명이나 어떤 특징, defend, 방어하다, offend의 반대고요. predator, 포식자죠. 아까 prey 나왔었습니다. prey는 먹잇감이죠. 피식자라고 할까요? 한자어로는요. 네, 피식자, 포식자. 잡아먹히는, 프로텍티브는 방어하는, 프로텍트의 형용사형이고요. 디바이스, 장치, 메이웰, 아마 뭐뭐일 것이다. 트레이트, 특징이고요. 핏니스, 적합성, 핏가요. 네, 적합한, sufficient, 충분한, variation, 차이, 변화. 이러한 어휘들이 있었습니다. 자, 2023 수능 기출, 네, 순서 36번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